망자개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식의 나이를 센다는 뜻으로 이미 지나간 쓸데없는 일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후회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미련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고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유명인이 있죠. 바로 김동성인데요. 김동성은 대한민국의 쇼트트랙 선수이자 해설위원으로 활동한 유명인입니다. 그는 경기고등학교 시절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후 1997년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죠. 1998년에는 일본 나가노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여 남자 1000m에서 금메달을, 남자 5000m 계주팀의 일원으로 은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실력을 인정받아 이후 고려대학교에 진학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였으나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골인 직전에 넘어지는 바람 결승에 오르지 못했죠. 또한 김동성은 남자 1500m 결승에서는 1위로 들어오고도 아폴로 안톤 오노가 반칙을 범한 듯한 행동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실격을 당하는 불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벌어진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에서 전 종목을 휩쓸며 종합 우승을 차지해 명예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 이후 김동성은 동두천시청에 입단했으나 다음 시즌부터 부상과 코치진과의 갈등으로 공백기를 가졌는데요. 그는 쇼트트랙 선수로 활동하는 대신 연예계에 진출하여 가수로 활동하기도 했고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말이 되어서는 쇼트트랙 선수로 복귀했으나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했죠. 결국 김동성은 고질적인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하여 2005년 초 선수 생활을 완전히 접고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그 후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MBC 쇼트트랙 해설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KBS 쇼트트랙 해설위원으로 활동했죠. 김동성은 쇼트트랙 선수로서는 신장이나 체격이 딱 알맞게 좋은 편으로 스피드, 지구력, 테크닉, 강한 정신력 등 당시 선수들보다 한 단계 위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특히 국제대회에 데뷔한 이후로 중장거리 최강자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좀처럼 힘을 못 쓰는 500m에서도 금메달과 은메달을 한 개씩 받았을 정도로 실력이 좋았죠. 이렇게 쇼트트랙 실력은 물론이고 잘생긴 외모로 연예계 활동을 해오던 김동성은 전처와의 다툼으로 대중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했는데요. 김동성은 2004년 오유진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못하고 14년 만에 이혼 소식이 전해졌죠. 그의 전 부인인 오유진은 2살 연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 사람은 여러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특히 그는 전 부인 오유진이 학력을 위조하여 이혼하였다고 주장했죠. 오유진은 서울대학교 음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서울대 음대를 졸업했다는 오유진의 말은 거짓이었으며 김동성은 주변에서 사기 부부라는 스트레스를 받아 오유진과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성은 오유진에게 확인을 요청했지만 거짓말로 일관하며 두 사람의 신뢰가 깨지면서 협의 이혼했다고 하죠. 그러나 오유진은 김동성과의 이혼 사유를 김동성의 불륜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질 당시 법정에서 증언이 오가던 중 장시호와 김동성이 연인 관계였다는 폭로가 나왔죠. 장시호는 2015년 그와 잠시 사귀었다며 그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김동성과 오유진은 결혼 이후 자녀를 두었고 이에 오유진은 이혼 후 김동성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요. 그러나 김동성은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배드파더스의 이름이 등재되었습니다. 이혼 당시에 김동성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이당 150만 원씩 매달 지급하기로 합의했죠. 그러나 그는 양육비를 2020년 1월부터 지급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인데요. 양육비 미지급 사건으로 인해 김동성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김동성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양육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죠. 코로나19 이전에는 지급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는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두 사람의 양육비 공방은 제대로 끝이 나지 않은 채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김동성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2021년 용인시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되어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이 깨어났습니다. 그가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죠. 먼저 김동성이 당시 여자친구였던 임민정과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하면서 어려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송에서 김동성은 이혼 후 재혼을 앞둔 여자친구 임민정과 함께 출연하며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육비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으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죠. 김동성은 여러 해명을 했지만 쉽게 여론이 사그라들지는 않았는데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김동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불륜 논란도 일면서 김동성에게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었죠. 전처와의 공방에도 불구하고 김동성은 임민정과 재혼을 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2022년 5월 재혼했고 임민정은 김동성과 마찬가지로 돌싱으로 알려져 있으며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알던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민정은 온라인으로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가이기도 하죠. 임민정과 김동성은 현재 동업을 하고 있으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유진에게 1천만 원을 송금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임민정은 2022년 웹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예전에는 김동성이 강연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방송도 했는데 사방이 다 막혔다고 밝혔죠. 당시 김동성은 일거리가 끊긴 지 오래였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임민정은 과일 사업을 하는데 많이 나가는데 이익이 많은 사업이 아니다. 하나로만은 부족해서 오빠가 제 사업도 도와주면서 음식 배달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둘은 극심한 생활고로 월세방에서 쫓겨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임민정과 김동성은 처음엔 월세를 내고 살았는데 월세가 밀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듯 이사했다고 했죠. 이렇게 김동성은 자신의 어려움을 지속해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김동성이 건설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진이 SNS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죠. 그의 아내인 임민정은 SNS를 통하여 하나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어 임민정은 다 내려놓고 현실에 맞게 열심히 살자. 내려놓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내려놓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는 더 어른이 돼 가자. 나이만 먹은 사람이 아닌 마음도 어른이 돼 진심으로 인격적인 어른 사람이 되자며 내가 힘들어도 더 열심히 응원할게. 건설업 종사자 파이팅이라는 메시지를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김동성이 건설직 노동자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원하는 여론과 비판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 그의 건설직 노동자 일도 주작이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일고 있는 것이죠. 김동성은 현재 여러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그가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대중들 곁에 돌아올 것인지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